이번 시간에는 챕터 6 플라이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여기는 인트로덕션. 뭐라고 소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This chapter focuses on the flight control system a pilot uses to control the force of flight and the aircraft direction and attitude. It should be noted that flight control system and characteristics can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type of aircraft flown. The most basic flight control system design are mechanical and data back to early aircraft. They operate with a collection of mechanical parts. 뭐라 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몇몇 개의 컨트롤 서피스가 있거든요. 이런 거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있고 풀리, 요걸 이제 풀리라고 하거든요. 요런 그 링크를 통해서 많은 이제 비행기들이 쓰고 있죠. 특히나 이제 그 우리 제너럴 에비에이션에서 쓰는 라이트 에어크래프트는 대부분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은 싸고 강하고 페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안전성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사실은 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링크가 아예 없고 컨트롤 스틱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전자적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지? 플라이 바이 와이어. 아, 참.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하거든요. 되게 이제 헷갈리기가 쉬운데 fly by wire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 와이어가 있으니까 이게 와이어니까는 이런 시스템이 와이어 fly by wire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fly by wire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생각하는 와이어는 이런 저런 끈으로 연결된 와이어가 아니라 그 데이터 장치로 연결되는 컴퓨터로 연결된 그 컨트롤 스틱과 서피스가 직접적인 물리적인 메카니컬한 연결이 없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와이어라고 합니다. 와이어 시스템. 그래서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플라이 컨트롤스. 뭐 이렇게 에어크래프트 플라이 컨트롤 시스템 consists of primary and secondary system. primary와 secondary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차피 뒤에 나올 테니까는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 프라이머리는 사실 엑시스를 중심으로 움직인 걸 프라이머리라고 하고 세컨더리는 그외거 전부 다 세컨더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러더 이건 프라이머리고요. 플랩스, 리딩 엣지 디바이스, 스포일러, 트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컨더리라고 할수 있어요. Primary controls는 뭐 이건 헬리콥터. 헬리콥터도 뭐 비슷하다. 여기 보시면은 헬리콥터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콜렉티브 레버라는 것이 고도를 조절을 하고 얘네들은 이제 뭐 다른 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사실 비행기를 봐야 되니까는 넘어가겠습니다. 비행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일러론 롤을 담당하고요. 러더는 여, 엘리베이터는 피치 담당하는 거죠. 뭐 중요한 것은 요게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뭐 외우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죠. 엘리베이터가 피치를 담당하고 axis of rotation은 lateral,
type of stability는 longitudinal. 요게 사실은 저도 요 러더는 확실하게 알겠지만 얘네 둘이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알 필요 없다. 솔직히 알 필요 없어요. 살면서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냥 이런 상관관계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알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비행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와요. 또 에일러로는 뭐 이런 것이다. 롱지튜디널 액시스를 중심으로 이제 뭐 컨트롤하는 것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에일러로는 adverse yaw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더 그 뱅크를 주게 되면은 당연히 러더를 밟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코디네이턴을 위해서. 코디네이턴을 위해서. 왜냐면은 adverse yaw는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비행기가 straightforward flight만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 레벨 플라잉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풋을 가하면은 다른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때 비행기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행기 디자인에. 그런데 비행기에 어떤 뱅크라는 인풋을 넣게 되면은 이 뱅크에 리지스트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리지스트. 요게 사실은 adverse yaw예요. 이 adverse yaw를 우리는 내가 액티브하게 컨트롤 하려고 하면은 러더로서 이 adverse yaw를 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뱅크를 넣으려고 하면은 이것을 resist 하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adverse yaw를 가져다 주게 되고 adverse yaw를 깨기 위해서 우리는 러더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숏 파이널에서 포워드 슬립을 통해서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포워드 슬립을 오른쪽 혹은 왼쪽 러더를 밟고 지금 비행기의 코가 돌아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러더를 밟고 뱅크를 줘서 센터 라인을 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 런웨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때 forward slip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비행기를 aircraft control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충분히 고도가 낮아져서 forward slip을 탁 풀었어요. 그러면은 비행기는 100번의 원래의 안정된 자세로 돌아와요. 왜냐면은 이 비행기 자체는 엄청난 그런 스테빌리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 특성의 디자인을 할때 스테빌리티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포워드 슬립을 풀자마자 얘는 원래 안정된 상태로 돌아온다. 심지어 세스나 같은 경우에는 세스나에서 스톨이 걸렸을 때 가장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손발을 뗍니다. 그러면은 비행기는 다시 날아가요. 그만큼 비행기는 안정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 안정된 비행기를 컨트롤하려고 하면은 그런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또 에일러론 얘기를 하자면은 에일러론은 뒤에 나오는 얘기일 텐데 에일러론은 여기 보면은 에일러론이 여기 달려 있거든요. 왜 여기 달려 있느냐? 아웃보드에 달려 있어야지 그 암이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액티브하게 비행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속으로 날 때는 얘는 픽스되어 있습니다. 아웃보드 에일러론은 픽스되어 있고 고속으로 날 때는 여기 나와요. 여기 있는 인보드 에일러론이 작동을 해요. 그래야지 얘가 작게 비행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고속으로 날 때는 이 바깥 부분을 고정시켜놔요. 왜냐면은 이 암이 긴 곳을 함부로 움직이면은 비행기 날개가 뭐 심한 경우에는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인보드 쪽은 루트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인보드 에일러론 보면은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래서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고속에서도 이게 컨트롤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서피스의 크기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속에서는 인보드 에일러론만 움직이고 저속에서는 아웃보드 인보드 에일러론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황이었고 세스나에서는 알 필요 없어요. 뭐 에일러론 타입이 뭐 디퍼런셜 에일러론, 프리즈 타입 에일러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고요. 커플드 에일러론 앤 러더 뭐 이런 것도 있고 에일러론의 종류는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요거 에일러론은 롤을 담당하고 래터럴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세스나의 에일러론은 디퍼런셜 에일러론 타입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얘가 위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에일러론이라고 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갈 때와 아래로 올라갈 때 각이 다르단 얘기예요. 특히 위로는 뭐냐? 아래로는 조금 내려오고 얘가 작고 얘가 큽니다. 이런 디자인을 한 이유는 바로 adverse yaw를 adverse yaw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 거고요. 프리즈 타입은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커플드 에일러론 앤 러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일러론을 쓰게 되면은 에어플로우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네요. 프리즈 타입이라는 게 뭐야 이게? 드래그. 세스나도 프리즈 타입 에일러론이 맞네요. 둘다 해당이 되네요. 이게 에일러론을 올리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이 튀어나와서 드래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이 또한 어드버스 열을 줄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플랩퍼론이라고 하는 거는 에일러론과 플랩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플랩퍼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게 플랩이기도 하지만 에일러론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피치 컨트롤하고 래터럴 액시스를 중심으로 피치 컨트롤 하는 건데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요거를 보실 때 제가 영상 찍은 것 중에 스테빌리티 영상에서 그 피치 스테빌리티 있잖아요. 롱지튜디널 액시스 롱지튜디널 스테빌리티를 설명할 때 요거 이제 썼거든요. CG가 여기 있고 CP가 여기 있고 테일 다운 폴스 여기 있고요.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문제 없겠습니다. 티테일. 저는 개인적으로 티테일 엄청 좋아해요. 왜냐? 티테일 비행기는 정말로 안정적입니다. 특히나 프op 비행기에서 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그릴 때 뒤에서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티테일 비행기는 보시면은 프op이 이 머리에 달려 있든 아니면 양옆에 달려 있든 이그 프랍이 만들어낸 에어워시가 이 테일을 치지 않아요. 전혀 그 연관이 없어요.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스트림 자체가 이 티테일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 티테일의 기능이 굉장히
스테이블하다. 이 티테일의 에어플로우는 단순히 에어크래프트의 스피드에만 이제 관련되지 파워 상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으려나? In a detailed configuration, the elevator is above most of the effects of downward shift from the propeller as well as airflow around the fuselage and or wings during normal flight conditions. 어, 여기 나와 있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항상 다른 에어플로우에 비해서 올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Operations of elevator in this undisturbed air allows control movements that are consistent throughout most flight regime.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비행 상태에서 굉장히 consistent한 컨트롤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대요. Detailed design have become popular on many light and large aircraft, especially those with aft fuselage mounted engine because the detailed configuration removes the tail from the exhaust blast of engine.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고요. 어쨌든 디테일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 미국의 굉장히 갤럭시라는 미국 군용기가 있는데 그 군용 수송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는 이제 굉장한 이제 디테일을 이제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날개가 여기 있고 테일이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오퍼레이션 하기 편해요. 왜냐면은 퓨슬라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막 이게 뒤에 뭐 카고도 이제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 때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공수 여단이 막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기도 하는데 뛰어내릴 때 이 티테일이 있지 않고 그냥 노멀한 우리 이 테일이 있으면은 얘가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부딪히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엄청나게 그 행동에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불안정하기도 하고 어쨌든 티테일이 가진 장점은 그런 것이고 단점이 있을까? 단점은 정비하기가 참 힘들다는 건데 왜냐면 이게 테일이 높게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손에 닿지 않거든요. 밑에 있는 우리 세스나의 테일 같은 거를 우리 컨벤셔널 테일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뭐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와 있네요. Stabilator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잘 보면은 디테일 글씨와 Stabilator 글씨가 둘 다 볼드체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디테일이 있고 스테빌레이터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데 잠깐만 뭔가 책에서 구분을 좀 잘 못 지은 것 같아요. 아니 책이 뭐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겠지. 어쨌든 스테빌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스테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원래 컨벤셔널 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꼬리날개가 요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 끝부분만 움직이거든요. 이 엘리베이터 얘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스테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꼬리날개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가 있냐? 에로가 이런 비행기이고요. 또 뭐 이거에 해당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카나드는 역시 이제 피치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 앞에 있는 걸 카나드라고 합니다. 카나드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러더는
버티컬 액시스를 중심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고요. This motion is called yaw라고 합니다. 간단한 거고요. V-tail 이렇게 생겼죠. 여행을 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플랩은 정의를 외워야 돼요. Flaps are the most common high lift device used on aircraft. 이게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요거를 외워주시면 돼요. 플랩은 뭐다? High lift device. 플랩은 하이 리프트 디바이스다. 그래서 누가 학생분들에게 아, what is flap?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하이 리프트 디바이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언제 쓰느냐? 언제 쓰느냐? 뭐 랜딩할 때 쓴다. 뭐 테이크오프 할때 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플랩은 사실 비행기의 속도를 줄일 때 씁니다. 뭐 당연한 이유예요. 비행기는 낮은 속도로 날게 되면은 그만큼 뭐 그렇게 복잡한 설명보다 플랩을 주로 쓸 때는 속도를 줄일 때 이제 많이 쓰고요. 왜냐면 속도를 줄이게 되면은 리프트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 리프트 디바이스인 플랩의 도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글라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플랩은 우리가 그 디센을 할때 스피드 인크리즈를 막아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랩은 비행기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 어떤 플라이트 페이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져요. 이륙을 할 때, 그리고 디센드 할 때, 그리고 착륙할 때, 이런 식으로 이륙은 플랩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륙은 리프트를 더 만들어서 이륙 거리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혹은 클라임 레이트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디센을 할 때는 비행기는 디센을 하지만은 에어크래프트의 속도를 늘리고 싶지 않을 때, 이때도 플랩을 쓸수 있고요. 착륙을 할 때는 착륙 거리를 줄일 때 플랩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플랩의 타입이 있어요. 베이직 뭐 플레인 플랩 이렇게 힌지 하나 있는 거, 스플릿 플랩 이렇게 튀어나온 거, 슬러티드 플랩 이렇게 사이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파울러 플랩은 이 플랩의 무브먼트가 앞에서 뒤로 일직선으로 나가요. 그리고 슬러티드 파울러 플랩은 이두 개의 특징이 합해진 거고요. 공간도 있고 뒤로 또 나가고. Leading edge device라고 하는 것은 뭐 fixed slo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fixed slot, movable slot, leading edge flap, leading edge cuff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외워두시면은 요거 정도는 외워둬야 돼요. 요거 외워둬야 됩니다. 외워두세요. 제가 외우라는 얘기 잘안 하죠. 하다 보면 외우게 되는데, 그래도 요거 정도는 심혈을 기울일 것까지는 아니지만 신경 써서 외워주셔야 된다. 스포일러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이런 것들이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는 비행 때는 드래그를 늘리고 싶을 때, 속도를 빨리 줄이고 싶을 때 스포일러를 쓰고요. 비행기가 그라운드에 터치다운 했다. 그러면은 스포일러가 이제 또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리프트를 줄여서
메인 랜딩 기어에 더 많은 웨이트를 실어줌으로써 브레이킹 액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세스나에도 브레이크는 메인 랜딩 기어에만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 메인 랜딩 기어의 메인 랜딩 기어의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터치다운 한 이후에 메인 랜딩 기어의 모든 웨이트가 다그 쏠려 있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야지 그 브레이킹이 더잘될거 아니에요. 더 많은 그 무게를 받아서 똑같습니다. 큰 비행기에도 보면은 스포일러가 올라오게 되면은 리프트를 없애게 되고, 올라가려고 하는 리프트를 없애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웨이트를 받게 되고, 그러면 브레이킹 액션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트림은, 일단은 트림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이제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해한 이 트림이라는 단어가 여러 뜻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에 가장 편한 뜻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미세한 조정. 이게 바로 트림이에요. 미세한 조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뭐 문을 만들었다. 근데 문을 만들었는데 이 문을 끼워 보니까는 이 문이 벽체와 잘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문을 깎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트림이라고 한단 말이죠. 트림. 여기서도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에일러론이나 러더 혹은 엘리베이터를 썼을 때 얘가 똑바로 날지 않고 혹은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있지 않고 자꾸 원래의 방향 혹은 이상한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얘가 가려고 하면은 트림을 써서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세스나에는 트림이 엘리베이터에만 달려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트림을 써서 내가 원하는 force만큼을 정확히 조절을 할수 있는 거죠. 밸런스 탭, 서버 탭, 뭐 엔티 서버 탭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드저스터블 스테빌라이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기 세스나에도 이런 게 달려 있죠. 그렇죠? 이거 건드리면 안 된대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은 트림 탭을 가지고 이제 나를 도와주는 거죠, 뭐. 챕터 서머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행기를 컨트롤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도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알면은 혹시나 얘가 고장이 나더라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능숙하게 대처를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것으로 챕터 6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